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인데요. 2월달 텃밭 온실은 어떤 모습인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살면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나눌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자, 이 한겨울에도 채소를 기르는 재미 아주 솔솔합니다. 채소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채소는 일부 수확하는 모습도 함께 영상에 담았습니다. 2월달이 되는 올해 꽃나무들과 화초들을 겨울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온실 밖으로 일단 내보냈다가 3월 초에 다시 온실로 들여와서 빨리 꽃을 피우게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온실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 전지와 제련음 옮겨 심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2월 텃밭의 상추 모습입니다. 자, 잘 크고 있죠? 아주 큰 것들은 뭐 굉장히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 밑에 보시면, 밑둥을 보시면, 네, 그동안 계속 한 겨울 내내 수확해서 먹은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텃밭 온실에서 지금 2월 달이니까 한 3월,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 수확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3월 달부터 모종하고 준비해서 5월부터 또 다시 먹으면 되겠죠. 네, 그 온실의 좋은 점이 이렇게 채소를 가꾸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겨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지,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실을 좀 정리를 좀쫙 했어요. 이제 봄이 되니까 바깥에 연못에 얼음도 지금 이제 힘이 빠져가고 있고 기온이 서서히 오르고 햇빛의 양도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온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팟테크 했던 팝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볼까요? 집안에서 지난번에 손바닥 보다 큰 것이 손바닥만 했었죠. 한 보름 정도. 지금은 큰 것은 뭐 거의 뭐 예, 팔뚝까지 왔어요. 이렇게 팟테크 한 파가 잘 크고 있습니다. 뭐 거름이나 이런 걸준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상토에서 약 3개월 분량의 거름기가 있기 때문에 쪽파 정도 키울 정도의 양은 충분합니다. 지금 한달 가까이 돼가는 쪽파고요. 자, 대파. 대파도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잘 보관이 되고, 큰다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예, 잘 보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양파야, 왜? 자, 이거는 뭐냐면, 예, 유채입니다, 유채. 계속 겨우 내내, 정말 효자 종목이에요. 심어놓고 겨우 내내 채취해서 먹습니다. 이따가 채취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이파리를 이렇게 따서, 예, 뭐, 샐러드 무침에도 먹고, 예, 고기 먹을 때, 쌈쌀 때 같이 먹기도 하고요. 굉장히 한 겨울에 채소를 먹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요거는 시금치입니다. 예, 이것도 겨울에 많이는 못 먹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금치도 수확해서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닐을 덮어놨던 것을 좀 벗겼어요. 벗기고 이제 햇빛 양도 좀 늘려주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물도 줘서 예, 좀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제련음은 이쪽으로 옮겨서 다 심었고요. 제련음 이제 한한달 정도 되면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겨울 동안 삼중 비닐 속에서 지낸 화초들입니다. 물론 이제 끼와 온도를 낮은 온도에 버티지 못하고 죽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겨울을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빛을 볼수 있도록 예, 그렇게. 왜 너도 영상에 나오고 싶다고? 자, 가봅시다. 자, 가요. 또 길막이야? 그렇게, 뭐, 배째라를 잘해. 이 양아치씨, 에? 길좀 피해 주세요. 일하는데 왜 자꾸 길을 막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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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이거 뭐, 자. 길을 피해 주세요. 길을 피해 줘야지. 자, 갑시다. 채소들도 네, 빛을 받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채소가 끝물에 다가오는데요. 여기 보면 상추에 꽃망울이 잡혔어요. 이제 거의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파리 크기도 작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 채취해서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일부 품종만 올라온 거지 전체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이제 겨울에는 아직도 그래도 영하로 내려가요. 어제 외부 온도가 영하 4도였었고요. 여기 실내 온도는 영하 1도였습니다. 그래서 2중, 3중 터널을 덮지 않았어요. 어젯밤에는. 예, 그래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물양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밤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 잎에 있는 수분이 얼게 되면은 조직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량의 물을 주면서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농가에서는 온도도 올리고 그 수분 함량을 좀 많게 하고 그래야 식감도 좋아지고 수확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텃밭 온실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을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을 주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도록 그렇게 재배하면 됩니다. 재련음이 겨울을 힘겹게 났습니다. 온실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옮겨 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관리를 잘 못했는데도 이렇게 잘 버텨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죠. 잘 정리해서 재련음 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하고 재련음을 기르는 공간으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체리하고 재련음은 둘 다 물을 가까이 하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재련음을 땅에다 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분에 기르던 것을 이제 땅으로 봄이 돼서 옮겨 심고 있습니다. 다 심었는데 물을 한번 줘야 되겠죠?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채소량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온실 안에 무화과 나무를 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잎이 있던 자리 바로 위에 눈이 있으니까 눈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여기 더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가지는 옆으로 뉘일 겁니다. 요 마디에서 하나씩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는 옆으로 이쪽 방향으로 누일 거고 또 한 가지는 저쪽 방향으로 누일 거고 요거는 가운데서 싹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라기보다도 수영잡기 작업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박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서 역시 하고 여기는 한 두 개만 받은 데 여기도 지금 지난해 삽목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겨울을 보냈던 이게 수국인데요. 수국을 이제 겨울잠에서 깨우기 전에 밖으로 나가서 며칠 이제 한 3월쯤 돼서 다시 온실로 들어와서 이제 잠을 완전히 깬 상태에서 잎을 빨리 내면 되겠죠. 그러면 꽃을 빨리 피울 겁니다. 정리가 됐는데요. 전체 모습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화과 전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재련음을 심었고 안에 있는 화분이 바깥으로 나갈 것은 거의 다 나가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채소들은 잘 크고 있고요. 이제 나가면 이렇게 화분들이 바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겨울잠을 마지막으로 자고 2, 3주 있다가 본격적으로 싹을 틔우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양이야, 뭐해? 양이씨, 양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